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30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루카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권위를 체험합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회는 마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단언합니다. 교회는 정신질환이나 질병은 마귀 들린 것과는 전혀 다르며 그런 질병은 의학이 치료하는 것이므로 구마를 행하기 전에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말이 지금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 합리적인 사회의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많은 문제들을 더러운 영의 탓으로 돌렸겠지요.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혹은 문자 그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그를 위해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돌보는 데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체험한 것은 그저 말씀의 힘 때문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구대교구 전영천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